인간에게는 죄성, 아담의 그 본질적 죄성이 흐르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죄가 이제 용서를 받고 이제 점점 거듭나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의 생명이 닿은 그날까지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어떤 분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보이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방향을 이렇게 턴하잖아요. 이게 거듭나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지금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삐뚤어졌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잘못되어 가던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의지가 발동될 때 거기에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안 나갑니다. 귀신이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내가 이 귀신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는 귀신이 빨리 나가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위에서 누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본인 자신이, 귀신 들려 있는 본인 자신이 어떤 이 귀신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을 공부할 텐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라. 그러면 적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변화도 없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방향성의 변화도 없느냐? 그것은 말씀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갑니다. 1절. 2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는 영예입니다. honor.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respect.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이냐, 영예냐, 그럴 때는 물질보다는 사람은
용해롭게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해롭게 살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많은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용해롭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금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 은총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존경,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인데 어른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의 이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해요. 내가 엄마인데 자녀들로부터